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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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좋아 짠짠짠 트로트와 전통시장의 콜라보레이션 장보러 옵쇼. 네, 저는 옵쇼 엔터테인먼트 대표 개그맨 정범균이고요. 유후! 저는 이어가서 반짝반짝 금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 요즘 사실 탕물가가 네. 많이 올랐지만 맞아요. 우리 전통시장만큼은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요. 전통시장들 여러분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온 전통시장은 바로 하남의 신장시장입니다. 우리 신장시장에 또 어떤 좋은 물건들로 어떤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할지 기대되시죠? 저희와 함께 가시죠. 네, 오늘 함께 둘러볼 시장은 경기도 하남시의 신장 전통시장입니다. 하남시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농수산물과 생활잡화 등 여러 품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작은 규모지만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될 만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장종의 생활을 책임진 백년 장터입니다. 요~ 아니, 뭐야? 이게 뭐죠? 제가 먼저 봐도 될까요? 네. 오잉? 뭐 이렇게 많이 쪄? 아니, 하남의 특산? 풀입니다. 아니, 특산 물도 아니고 품도 아니고 풀? 오늘의 미션! 하남의 특산 풀 세 가지를 찾아라! 경기도의 여러 농업도시처럼 하남 또한 기후 조건과 토지가 좋아 농업도시로 정평이 난 곳입니다. 깨끗한 자연의 보장, 하남시의 특산 풀! 함께 찾아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야채집인 것 같은데 무슨 풀, 풀! 뭐 풀! 풀고 프루트! 뭐 여기 열무도 있고 열무! 쪽파도 쪽파. 있고, 네. 그 다음에 풀이라고 하면 풀. 대파, 대파도 있고, 호박잎, 특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산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특산 풀을 찾고 있어요. 특산 풀이 혹시 이 신장 시장 있을까요? 요즘은 이 상추가 상추, 네, 상추가 많이 나와요. 오. 뭐 다른가? 하남 상추는 뭐가 좀 달라요? 특별한 게 있나요? 네, 특별한 게 있나 봐요. 맛있대요, 이 상추가. 여기 물도 좋고 팔당 한강물이 좋잖아요. 아~ 저희가 미션으로 했던 하남의 특산풀 첫 번째는 바로 상추네요. 하남 상추? 네, 하남의 첫 번째 특산풀 바로 상추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장 가면 너무 좀 정신이 없고 좀 그랬었는데 맞아요. 시장은 딱 오와 열이 잘 맞춰 있어. 맞아. 들어 차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맞아. 이게 차는 또 바깥에 주차장이 또 네. 완비가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도 너무 편하고 맞아.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차가 잘 돼서 참 좋네요. 비올 때도 네, 맞아요. 쇼핑하기 너무 좋잖아. 맞아요. 위에 이게 아케이드가 딱 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약간 더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신장 전통시장 상인회. 오, 이건 뭐죠? 시장 천장에 달려있는 이것은 증발식 냉방장치라고 네. 하는데요. 덕분에 여름철에도 보다 쾌적하고 시원한 쇼핑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풀이 있을 만한 게 풀. 잠깐만, 김은 풀이 아니잖아. 아니지. 미역줄기 깻잎. 풀이 아니 깻잎. 우리 사장님께 여쭤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 잘생기셨어. 네. 아니 사장님. 네. 아니 여기 뭐 시장은 다 이렇게 젊은 분들만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저희 그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가족이 하는 가게라서요. 아, 그렇군요. 2대째. 예. 네. 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기 위해 우리 아드님이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반찬가게. 네, 요즘은 또 요리한 남자가 인기 아니에요? 그럼 되세요. 그럼요. 이야. 왜 힘이 좋으시니까. 하남의 특산 풀을 찾고 있는데 네. 있을까요? 아실 것 같아요. 저희 특산품 여기 부추김치 있고요. 아, 이게 부추김치예요? 아, 실파가 휴. 그럼 하남의 특산 풀은 부추? 부추, 예. 아, 부추. 하남의 두 번째 특산 풀, 부추였습니다. 색깔부터가 네.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아, 하얀 쌀밥에 고기. 고기? 그렇죠, 그렇죠. 고기도 좋죠. 아, 고기를 찾는 맛이에요? 아니, 하남 부추가 네.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 하남시가 물이 좋고 땅이 좋아서 부추가 네. 맛있게 나는 거예요. 아, 청정도시 하남 아닙니까? 아니, 밥도 없이. 너무 맛있는 신장시장 항상 꼭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장시장 많이 오세요. 이어서 남은 세 번째 하남의 특산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하남에 유명한 풀이 있다면 어머니 어떤 게 있을까요? 꽃이에요. 꽃? 네. 하남이 꽃이 유명해요? 예. 엄마 떡이 녹겠는데 손에서. 우리 빨리 가야겠는데 알아서. 우리는 꽃 찾으러 가볼 테니까 떡 맛있게 드셔요. 네. 네. 그럼 아, 세 번째 엄마 손에 떡이 붙었어. 어? 꽃인가요? 엄마 저희 꽃 찾으러 갈게요. 여기 있다. 오. 오. 꽃바구니, 꽃다발 뭐 다 있다. 어머.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기. 어머 왜 꽃이 서 계시지? 아, 아 좋아요. 아니 닭꽃 같아서 어디 쓰세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 있어요? 아니 닭꽃 아니야? 말하는 꽃. 어 여기 있네. 아 우리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장님. 네. 저희가 하남의 유명한 풀, 특산 풀이 바로 세 번째가 꽃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신기하다. 네. 아니 어떻게 하남의 꽃이 유명해요? 왜? 하남에 큰 화훼단지가 있잖아요. 20여 년 전부터 일부 농가에서 소규모로 화훼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점점 늘어나 현재는 하남에만 160개가 넘는 화훼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크군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니시안 셔스라고. 니시안 네네. 이 꽃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거 처음 보는 꽃이야. 네, 약간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얘 매력이.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상추, 부추, 꽃! 이렇게 해서 하남의 특산풀 저희가 모두 찾았습니다! 하남의 특산풀, 부추, 상추, 화해! 우리 꽃 이렇게 선물 받은 기념으로 제가 저도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노래 선물? 네, 네. 제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은자신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네, 지나가던 분도 네. 엄청 같이 춤추세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하남에서. 어 박수 나왔습니다. 엄마 하남 시장 잘 우리 신장 시장 자랑 한번 해주시오. 아유 너무 좋지. 어떤 게? 아니 친절하고. 시원하고. 아니 시원해. 그리고 아니 물건이 다 싱싱해.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미션을 좀 다 성공을 했는데 네 맞아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주셔야죠. 저희가 그 원기 충전하시라고 네. 장어집 예약했어요. 아~ 장어? 약간 네. 오늘 심심하다 네. 했어요. 예. 문 닫아야 될 텐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시죠. 어디로 가요? 저 따라오세요. 네. 대박이다. 몸보신을 또 이렇게 시켜주시다니. 시장 내 아케이드를 벗어나면 이렇게 상가형 골목이 나오는데요. 시장 안에 가격에 놀라지 마세요. 와 양도 와. 많아. 야 근데 이 가격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거 아 저게 세트예요? 너무 서비스 푹 주신 거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네. 장어 이거 문어 네. 소라 해서 쌈으로 해서 싸다 드시면 아, 삼합처럼. 네 알겠습니다. 삼합 아, 최고예요. 깻잎장에 세 가지 문어? 재료를 탁 싸서 소라. 먹으면 와 장어의 고소함과 문어의 식감과 소라의 쫀득함이 깻잎에서 춤을 춘다. 맛있네. 표현력이? 맛있다. 오, 좋아. 이게 더 진정성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 진짜로. 이렇게 맛있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이렇게 또 많은데. 그래, 여기는 시장통이다 보니까 네. 저렴하게 팔면서 아.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하고 또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도 좀 요만큼 남았고 요만큼씩 많이 사람이 오면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 우리도 좋고 먹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진짜 맛있었어요. 민심도 들어봐야죠 시장장님. 뽑자면 지금 시계실이 좀 부족해서 시계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주말에도 고객님들 많이 오시는데 주차장이 조금 가끔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주차실만 조금 더 완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쪽 라인은 현대화식으로 잘 돼 있는데 이쪽은 약간 낙후화가 됐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도 좀 이렇게 현대식으로 해놓고 하면 우리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활성되고 왜냐면 여기 저기가 잘 되면 서로가 잘 되잖아요. 은별 씨 오늘 네. 우리 신장 시장에서 함께 봤는데 어떠셨어요? 노래 이제 네,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그렇고 그랬는데 네. 여기 너무 시원하고 쾌적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식탁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 어머님들 고민 많으시죠? 네.
경기도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의 식탁 물가 걱정을 쫙 낮춰드릴 테니까 전통시장들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전통시장에서 인사드릴게요. 트로트와 전통시장의 콜라보레이션 참고로 옵션!